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팬데믹 현상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잘 깨달아 알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팬데믹 현상 속에서 저희들이 힘들고 지쳐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그 오른손으로 장중에 붙드셔서 우리가 날마다 힘있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에서 잘 깨달아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16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배운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말씀의 원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된 의미가 성경을 읽는 시대마다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은 본문의 본래 의도를 밝혀내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해석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격과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랍비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마찬가지로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많은 이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줄 압니다. 특별히 성경은 일반 문헌과는 다른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죠. 따라서 이 책을 함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잘못된 성경 해석의 결과인 것을 안다면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환상을 본 후에 기록하지요. 각 교회로 보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서신을 읽는 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성경 해석은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성경 해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원리 속에 오직 성경 해석의 권리는 교황청에서만 있다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가져서도 안 되고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더욱더 금지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일까요? 물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도 아니지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성경 시대에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일상 언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또 성경 기록이 각각 다른 문학 양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성경 독자는 그 양식의 유형과 관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생활의 기본 원리와 교훈은 일반적 성경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성경의 어떤 부분은 현재까지 그 어떤 학자도 완전히 권위 있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 해석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성경을 보는지라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성경 해석이 달라서 교회들이 분리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 해석 차이로 인해서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했으니 성경 해석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죠. 성경을 해석하려면 먼저 어떤 시도를 하며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처럼 수천 년의 시대와 수만리의 지리적 상황을 기록한 책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체계화된 방법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을 기록한 원어와 해석하는 자의 모국어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기록한 시대의 문화와 해석자의 이 문화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을 기록한 사건의 공간적인 배경인 성경 지리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의 시간적인 배경인 성경 역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그 책을 기록한 발신인이 있고 그 책을 받아보는 수신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보내었을 때에 무엇인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죠. 이렇게 발신인, 메시지, 수신인이란 세 측면에서 성경 본문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발신인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 시대, 사도 바울 시대에 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 기록한 모세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그 시대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또한 현 시점에서도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왜 모세와 바울은 그런 말을 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기록된 그 당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 수신자를 위해 기록한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면 우리의 성경 해석에는 결함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석에 있어서 이두 가지 측면을 꼭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1차적으로 원래의 독자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원래의 1차적인 독자란 예를 들어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때의 독자는 히브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히브리인들도 아니고 그때에 살았던 자들이 아니기에 우리는 2차적인 독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먼저 원래 독자에게 그 다음에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제시되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기록한 본문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 저자와 본문과 독자 모두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란 풍유적으로 해석하여 흔히 영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 안에는 신비적인 요소, 비유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느 본문이든 비유, 영해, 신비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주 2세기경 이레니누스란 교부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말시온의 잘못된 교리를 밝혔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반박하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레니누스 교부도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 놓았어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첫 번째 부른 사람, 창조의 시작 때, 두 번째 부름받은 때, 구약시대, 세 번째 사람들을 불렀을 때,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때, 네 번째 부름받았을 때, 이레니우스가 살던 때, 다섯 번째 부름을 받았던 때, 말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의, 주인, 하나님의 영, 데나리온, 영생을 주는 성자에 관한 지식, 이렇게 그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던 것이에요. 분명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신 비유예요. 인간의 구원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3세기 초에 교부가 또 있었는데 오리겐 교부, 이때에는 알레고리 해석이 꽃을 피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오리겐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 아담, 예루살렘은 천국을 의미하고 여리고는 세상, 도적들은 강도와 도둑들, 부상당한 것 죄, 제사장, 율법, 레위인, 선지자들을 의미한다고 그러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 나귀는 그리스도의 몸, 여간, 교회, 두 데나리온은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 여간집 주인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천사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돌아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 교부들은 구약에서 교회의 교리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알레고리 해석을 무절제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 신자들은요, 구약으로부터 그들의 성례전이나 계급적 교회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형태의 알레고리 해석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문자적 의미보다는 알레고리를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로마 캐톨릭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에 대해 사중적 이론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의미, 도덕적 의미, 알레고리적 의미,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성경의 본문에서 이 네 가지 의미를 찾곤 했다는 것이죠. 현대에도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참 잘 쪼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 알레고리적 해석을 상당히 신비롭게 말씀을 잘 쪼갠다고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역사와 문법적으로 볼 때에 전혀 없는 의미라면 알레고리적 해석은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리겐의 영적 알레고리 성경 해석법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 해석법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성경 전체와 성경 본문 그 텍스트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너무나 심하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여 성경 원래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리겐의 원래 가졌던 의도는 아니겠지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길을 오리겐이 활짝 터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리겐은 말하길 이방 지식인들이 성경의 문자적 해석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방해물들을 알레고리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을 통해서 제거하는 데 본인은 힘썼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래 기록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오직 성경을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과 달리 알레고리적 성경적 해석을 거부하거나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에서 보조적인 경우에만 약간씩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해석 방법은요, 성경 문자주의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 문자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은 성경의 문구 그대로를 해석하여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근대에 와서는요, 기독교 근본주의의 성경 해석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은 비유나 은유가 아닌 단어나 단어들의 주요하고 엄밀한 의미에 관여하고 일치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기록을 역사적 배경이나 그 의미가 아니라 문자에 기록된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극단적 성경 해석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만약 오늘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그리고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 텍스트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근본주의자들은 성경 전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조차도 문자주의로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신학자들은요, 성경 문자주의 해석과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 성경 해석 방법은 역사적 문법적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역사적 문법적 성경 해석이란 성경 저자의 원래의 의도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기독교 해석학 방법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는 역사적 문법적 성경 해석을 주요 성경 해석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이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최우선순위의 원칙으로 삼을 때에 그 외의 성경 본문 텍스트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은 그 장르가 여러 가지입니다. 율법, 역사, 시가, 그리고 예언서, 묵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은 묵시록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 문법적 해석은 문자주의자들처럼 문자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 따라 상징과 영적으로도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른 성경 해석 방법은 역사적 문법적 성경 해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처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따랐던 것처럼 저 역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해석을 잘못하여 이단 사이비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으며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의 텍스트의 원래의 본뜻은 무시한 채 자기들이 멋대로 해석하여 주장하는 논리를 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적, 문법적으로 해석을 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는 성경의 적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